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는 카소론 입재 제출에 대해서 연구관님을 모시고 해당 개발 연구관님을 모시고 카소론 입재의 살포 방법, 그 다음에 적용 대상 풀, 그 다음에 효과에 대해서 한번 현장에서 직접 말씀을 들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잔디밭 전용 제출제인 카소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소론 입재는 대부분 사람들이 접촉 방지를 위해서는 물에 희석해서 치는 경엽 처리제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카소론 입재는 동절기에 잡초가 없는 상태에서 약재를 처리하는 약재입니다. 이 약재는 디트로베닐이라는 약재로서 세포 분열을 억제시키는 작용 기사를 갖고 있고, 그로 인해서 고사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재는 농한기인 동절기에 처리를 해서 장 기간 동안 약효가 지속됨으로 인해서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고, 또한 농한기에 처리함으로 인해서 노동력이 여유로울 때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물기가 있으면 더 약효가 증진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특히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처리를 했을 경우 약 처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양량을 조절할 수가 있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 같이 이런 쑥, 단연생인 쑥이라든가 이런 잡초에 대해서 특효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고, 광엽 잡초에 대해서 효과가 우수하며, 하작물 잡초로서는 일장생 잡초인 난당제 잡초인 다기장풀이라든가 그다음에 깨풀에 대해서 우수한 효과를 갖고 있고, 명아주 위에 광엽에 대해서 우수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약재는 겨울에 12월에서 3월에 한 번 처리해서 장마전 7월 초까지 약효 지속 기간이 유지됨으로 인해서 이런 산소에서 약재를 처리했을 때 구정 명절 때 와서 약재를 처리하고 나면은 벌초 올 때까지 약효가 우수해서 완전 방제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풀 이름을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여러 해 살이 풀인 새뜨기, 질경이, 소리쟁이 등 일반 경엽 처리제로 방제하기 어려운 약재에 대해서 약효가 우수하게 발현돼서 완전 방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효과가 저조한 초종에서는 이와 같이 띠와 요가 비슷한 억새에 대해서는 약효가 저조하며, 갈퀴나물이나 살갈퀴에서도 효과가 저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약재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약재 처리 후 작물 재배할 곳에는 처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가소를 사용 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약재는 잔디밭과 비농경지에 사용을 권장하며 과수원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과수원의 경우 주변의 울타리에 단연생 덩굴성 식물들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약재의 사용량은 대부분 산소가 평균적으로 20에서 30평일 경우 약재 2kg 한 봉지당 4개 내지 5개의 봉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농경지의 경우는 양량이 증가해서 60 내지 70평 정도를 한 번 가지고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으로 살포 시에는 약재를 한 주머니를 해서 위쪽을 향해서 던지듯이 위쪽을 향해서 이렇게 흩어뿌리면 됩니다. 이것을 밑으로 향해서 이렇게 뿌리시면은 한 곳에 몰리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약해가 날 수 있으므로 항상 손끝이 항상 하늘 향해서 이렇게 흩어뿌리신다고 생각하시고 처리하면은 균일하게 뿌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입재 살포기에 담아서 살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구멍의 그 크기에 따라서 양이 나가는 양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5부터 9까지 각각의 크기에 따라서 양량을 조절할 수 있으며, 지금은 7.5mm 크기로 살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마개 안에 넣고 약재를 이 팔이 밑쪽으로 향해서 처리할 곳에 대해서 약재를 흩어서 이렇게 뿌려 나가면 됩니다. 보이시나요? 이쪽 다시 한번 이렇게. 이 카소론 입재는 토양 내에서 이동성이 낮아서 주위에 물이 흐르는 주위의 작물에 대해서 피해가 적고, 또한 사람이나 물고기에 대해서 독성이 낮기 때문에 독성에 대해서 안정성이 높은 약재입니다. 또한 이 약재를 처리하면서 주의할 점은 침엽수나 관상수 주위에 살포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으며, 잔디를 정식하고 1년 이내의 잔디밭에는 사용을 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우스 주변을 살포하면 약재가 휘발되어서 나중에 물로 떨어져서 약해날 우려가 있으므로 하우스 주변에서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이 농막 주위에 잡초가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약재를 처리하면 잡초 발생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뱀이라든가 그 다음에 모기 같은 것들이 발생이 적어서 위생상으로도 좋고 주위의 안전성도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농막 주위에 뿌릴 때에는 비농경지에 뿌리는 양과 같이 2kg 한 번 가지고 60 내지 70평을 살포하면 되겠습니다. 카소르는 특별히 이 쑥에 대해서 약효가 아주 우수하며, 또한 서양 민들레와 쑥에 대해서 약효가 우수하여 일반 경엽 처리제로 방제되지 않을 때 아주 효과가 우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